오늘의 영상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고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상식 속에서의 영상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지식, 생각보다 최근에는 더 많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그에 대한 오픈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자, 말이 좀 강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만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식생활 개선 등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서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대수명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몇 년 후가 되면 100세 이상이라는 현실에서의 단어가 또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한 조사기관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 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도 아니고 심장질환도 아닌 무엇일까요? 네, 암도 아니고 심장질환도 아닌 치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기억이 지워지는 질병, 그래서 아주 슬픈 질병, 치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의 구조 성분, 세포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우리 나눠보고요. 아주 간단하게 자가 증상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우리들의 환경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오기 전에 예방법으로 왔더라도 또 혹은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운동법 등 우리 현실에 맞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전조 증상을 10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내가 포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살이 찌면서 내가 키가 오히려 적어진다, 오다리가 된다, 팔자로 걷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는 상부보다는, 그러니까 상체보다는 하부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평소 걸음걸이보다 느려지거나 숨이 차 합니다. 이것이 나의 폐의 문제인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나이가 먹으니까 걸음걸이가 늦어지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흔히 운동신경에서 시작되는 것을 파킨슨병이라고 하고 기억이나 인지능력에서 시작되는 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걸음걸이의 변화, 그리고 많이 느려지고 숨이 차한다는 그러한 증상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맛의 변화라고 합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이 감소가 되죠. 미각과 후각이 변화돼서 나이 들면 요리를 하고 나면 싱겁거나 아주 짜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이제는 입맛이 떨어지면서 내가 맛을 봐도 맛을 모르겠어, 이게 짠지 단지 좀 봐줘,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죠. 넓은 맥락에서는 뇌세포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식욕 감소로 인한 체중 감소, 감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몇 개의 질병들처럼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도 전조 증상의 하나라고 하네요. 자, 네 번째로는 수면 습관의 변화입니다.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주 졸리고 자고 일어나도 다시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을 뵈면은 낮 시간에도 자꾸 꾸벅꾸벅 조는, 앉아서 꾸벅꾸벅 조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새벽잠이 없어지고 저녁잠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깜빡깜빡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잊어버리는 것,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테레비 리모트 컨트롤을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면서 냉장고 안에 놓고 나오면서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핸드폰을 들고서 리모컨처럼 핸드폰으로서 TV에다 대고 단추를 누르고 있는 행동, TV 리모컨을 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여보세요를 외치고 있는 그러한 행동,
이러한 행동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여섯 번째는 단기 기억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최근의 기억은 사라지고 먼 옛날 일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은 기억을 못하면서 10년 전의 일은 기억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기억력이 좋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착각, 이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일은 또렷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증상의 전조 증상 중에 가장 포함이 되는 10가지의 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요일의 시간과 장소 등을 기억을 못하고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슬픈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뇌 기능의 악화로 잦은 감정 변화와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순했던 사람이 포악해진다거나 포악했던 사람이 온순해지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합니다. 뇌 기능의 약화로서 잦은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래 라는 얘기, 옛날 얘기가 다들 이런 얘기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요? 사람이 변했어, 그렇게 되면 죽을 때가 된 거야, 이런 얘기 나온 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갱년기에, 또 늦게 오는 갱년기에 호르몬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뇌 기능의 약화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쓰던 물건, 내가 아껴오던 물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롱 안의 물건들, 버리지 못하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것에 집착이 강해지다 보니 음식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따라서 내 것에 대한 물건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죠. 노인들의 집에 가서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옛날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면 잘 살거나 얼마나 배웠거나 관계없이 노인들의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대화 중에 엉뚱한 단어를 말하고 물었던 것을 또 묻는 일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자신의 체험한 일부를 기억 못하는 거고 치매는 전부를 기억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녀갔습니다. 여행 중에 들렸던 상점을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여행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건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무슨 물건을 샀는지 어느 상점을 들렸는지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베트남에 여행을 갔었어? 내가 언제 미국에 여행을 갔었어?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어? 라고 기억을 못하는 건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건망증은 진행되지는 않지만 치매는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조금은 불편한 일이지만 치매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큰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내용의 10개 이상을 적어보신 내용처럼 테스트를 해보시고 6개 이상이 10개 중에서 포함이 된다면 치매 전문기관을 찾아서 치매 진단을 하시고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치매는 참 무섭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가족은 장사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고 영원히 피하고 싶은 질병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치매 예방수칙 333 법칙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권할 것 333 법칙 세 가지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미국에서는 10년 8개월 만에 2,500명 대상을 해서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은 향후 사망할 확률이 75%나 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입니다. 생선과 채소 위주의 골고루 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쓰고 또 말하고 이 부분을 권한다고 합니다. 운동, 식사,
독서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참을 것 세 가지.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33 법칙 중에서 두 번째 조건 중에 세 가지입니다. 술 안 마시기, 절주, 담배 안 피기, 금연, 뇌손상 예방, 조심이라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333 법칙 중에서 챙길 것 세 가지입니다. 건강검진,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 아주 자주 만나기, 세 번째로는 치매 증상에 대한 조기 검진 받기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333 법칙을 기억하고 적극 시도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치매의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치료를 받는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것과 그 치료를 몇십 번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절망스러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치매는 내 자신의 일로 끝나는 질병이 아닌 가족의 헌신, 거기에 가족의 해체, 경제적 고통까지 끊임없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금 힘들어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식생활 개선하고 인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재활 치료를 할 때에 제일 늦게 돌아오는 신경이 손이라고 합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은 손세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손을 끊임없이 써주고 훈련을 시켜준다면 어느 정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애기한테 우리가 잼잼잼잼 하면서 손 근육을 쓰게 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주분들한테도 그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잼잼잼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동기구, 이렇게 손으로 악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기구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잼잼잼잼, 이것도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치매 증상과 예방법을 소개해드리며 드리고 싶은 말 하나는 자신이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미리 치매에 관련된 증상, 지식을 습득해 둔다면 나는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주위 어르신들의 치매 증상이 눈에 보이며 치매 예방법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 적당한 운동, 좋은 식생활, 알고는 있는 것이지만 행동을 하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서는 더 좋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놓치지 마시고요. 알람 신청이라고 종 모양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